염려 마십시오, 형님.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바쁜가 보네.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앉으시죠. 야, 나, 예, 앉으시죠. 임 부장, 아니, 임성재 씨하고 김 비서하고 무슨 사이야? 그건 왜 또 물으시는지. 말하기 껄끄러우면 그냥 더. 내가 직접 알아보지 뭐. 이번 기회에 강상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실은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왜 헤어졌지? 그야 뭐 뻔하죠. 한쪽은 사장 손자고 또 한쪽은 공장 경리였으니까요. 신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그냥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김 비서가 일방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무슨 용물인지 몰라도 4년 동안 인천에도 안 가고 서울에서 숨어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저 혹시라도 제가 이런 얘기한 거는 부사장님만 알고 계셔주십시오. 뭐 다른 게 아니고 정태 이놈이 저 은희 일이라면은 좀 예민하게 굴어서. 그러지. 얘기 잘 들었어. 벌써 가시게요. 자, 그럼 올라가십시오. 아, 이게 내가 또 괜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퇴근 안 해? 먼저 퇴근하세요. 임성재 씨 때문에 그래? 그 친구 아직도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데. 순진한 남자는 의외로 끈질길 때가 있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 싫으면 싫다고 확실해야지 안다고. 남잔 보기보다 단순해서 말이야. 내가 도와줄까? 은희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반대가 무슨 대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겠는데. 김 비서도 여전히 좋아하지? 세워주세요. 집까지 타고 가. 데려다 줄게. 버스 타고 갈게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